나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영화 위키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더빙판도 제가 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추천을 해드린다면 자막을 먼저 보고 더빙을 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상영 시간이 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편 이 위키드 영화 리뷰 후기에 조금 지루하다 그렇게 말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빙은 조금 덜 그랬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3시간이니까 감안하고 애들하고 보러 가시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뮤지컬이기 때문에 즐겁게 또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영화가 되기도 하겠죠. 저는 이 위키드를 보면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질문 세 가지가 떠올랐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위키드를 보고 오신 분들이 이 리뷰를 들으면 더 좋겠죠. 위키드에서 글린다가 그 마지막 디파인 그라비티를 엘파바가 부를 때 왜 글린다는 엘파바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엘파바가 너도 같이 가자 라고 했을 때 네가 행복하길 바래 이러면서 망토를 딱 둘러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그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현명한 거죠, 글린다가.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왜냐면 길이 다르거든요.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자기가 가는 길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현명한 글린다는 선택을 한 거죠. 자기의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엘파바는 결국 혼자 가야 되는 길인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혼자 간다는 거는 굉장히 외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능이 없는, 마법에 재능이 없는 글린다는 오주에 남기로 하고, 엘파바는 서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왜 글린다는 따라가지 않았을까에 대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왜 엘파바는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는가? 사자를 구하고 염소 교수를 도와주려고 하죠. 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엘파바는?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엘파바를 키워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잖아요. 동물들이 동물 유모가 키워졌으니까 아무래도 그 성장 과정에서 동물과 좀더 친숙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동물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진짜 마법을 가진 마담 모리블은 마법의 능력이 있었죠. 날씨를 변화시키는. 근데 왜이 능력이 없었던 오즈의 마법사를 도왔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영화를 보면서 했거든요. 왜 도왔을까?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오즈의 마법사를 도와서 나쁜 짓을 하게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스템이죠. 사실 이 오즈의 마법사의 그 세계에서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아무리 있는 여자 마법사지만 남자 마법사의 시스템에 기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어도 그 오즈의 나라에서는 오즈의 마법사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2인자로 비선실세라고 하죠. 2인자로 그렇게 한게 아닌가. 사실 시스템을 벗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냥 2인자로 남기로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엘파바는 시스템을 벗어나게 되죠. 오즈의 마법사를 오즈의 나라를 떠나서 서쪽으로 가서 자신만의 서쪽 마녀로 불리게 되는 그런 능력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스템을 벗어나는 것은 위키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공의 적, 사악한 마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파바가 사악한 마녀라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벗어난 것은 마녀로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즈 마법사도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마법만 못 부린다는 거지. 막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할수 없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오즈 마법사도 사실 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없는 자의 비애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행보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노력을 하지만 재능을 가지진 못합니다. 또 재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위키들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재능을 가질 수 없다면 즐겁게 그냥 살아라. 누구나 재능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재능 있지만 서쪽 마녀로 소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엘파바와 스롭은 엘파바 스롭과 동생 네사로즈 스롭은 서쪽 마녀, 동쪽 마녀 이렇게 불리면서 나중에 오즈의 마법사의 세계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영화의 2편을 제가 예상을 한다면 아마 도로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시가 물을 끼얹어서 엘파바 스롭을 죽이는 그런 걸로 나오지 않을까? 제가 스포일러를 미리 해봅니다. 위키드 2편은 2025년 11월 21일에 다시 개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보는 것은 위키드 1편이고 내년 11월에 2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화 위키드, 누구나 세상을 날아오를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영화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두 번째 봤을 때 재밌었습니다. 추천하고요. 이 편도 기다려집니다. 영화 위키드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소통을 해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질문 세 가지를 통해서 위키드를 한번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겨울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 추워지고 있는 날씨인데 항상 건강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